히가우리에 대 초쿨로 사카이의 대결. 1차전부터 4차전까지는 초쿨로 사카이가 9대8, 9대4, 9대6으로 1, 2, 3차전을 다 이겼는데 4차전에서 조고니 히다우리에가 한번 이겼어요. 조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됐어요. 오늘은 이 백스샷이 성공률이 굉장히 좋네요. 네. 히다우리에 정말 9점제 시합이라 이 뱅크샷이 굉장히 크거든요. 2점짜리랑 딱 성공하고 초고득점하고 가는 거랑 공타로 가는 거랑은 느낌이 달라요. 맞습니다. 물론 2세트 때 SK렌트카 다이렉트 강지훈 선수가 초구를 놓치고도 뭐 연이어 득점하면서 세트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또 뱅크샷이 뱅뱅인가요? 가능합니다. 조금 길었네요. 자, 이런 부분을 뭐 남자 선수들이 뭐 포인트를 알려줄 수 있지만 선수들마다 좀 스트로크 양이 다르기 때문에 네. 알려줄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 쿠션 전 포인트를 알려준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로크 강해 버리면 또 네. 달라지잖아요. 돌리기. 네. 좋네요. 네, 득점됐습니다. 초쿨루. 초쿨루와 이제 사카이 조합이 워낙 또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요새 뭐 최고의 조합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팀 리그에서는 그런 조합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조합이 있어야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네. 옆돌리기 배치를 받았어요. 자, 일적구를 어느 정도는 좀 두툼하게 치는 게 좀 유리해 보입니다. 네, 두툼하게 쳤어요. 살짝 넘어갔네요. 자, 2대 1. 큐가 살짝 들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카이 선수가 원했던 분리보단 조금 더 크게 된 것 같습니다. 조건이 자 뒤돌리기 배치. 두꺼운 두께로 자에서 회전이 네, 살아줘야 회전 돼요. 살아줘야 되는데. 그 배치는 이제 조건이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물론 쉬운 배치는 아니었어요. 네. 자, 일적구에 지금 키스도 있었고요. 자, 그 부분을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좀 미스를 하는 겁니다. 네. 일적구를 어느 정도는 좀 두툼하게 쳤어야 됐거든요. 지금 저 두께로 키스 빼는 건 맞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런 두께로 키스를 뺀 건 잘한 거죠. 하지만 당점이 약간은 좀 지금보다 좀 올라가 있었으면 득점은 됐을 거예요. 네. 겹치기. 여기서 회전이 있나요? 네, 와, 있네요. 좋아요. 2대2 동점. 초쿨루가 그 포지션 플레이를 또 워낙 잘하니까 득점하고 네.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사카이 야코 선수와 시너지가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자, 지금 빗겨치기 대회전도 있고요. 지금 옆돌리기로 있는데 비껴치기로 가나요? 비껴치기 대회전을 길게 가는 것 같습니다. 회전량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길게 자 여기서 틈 사이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좋은데 네 이거는 뭐 운이 없다고 봐야겠죠.
아, 그러게요. 자, 틈 사이로 저렇게 또 빠지네요. 네, 이런 틈 사이로 빠지기 때문에 당구가 재밌는 겁니다. 네, 보는 사람은 재밌죠. 놓친 선수는 속상하고요. 기다우리에 뒤돌리기인가요? 네. 자, 흰공이 신경 써야 돼요. 자, 여기서 교차가 되고 좋죠? 아, 좋네요. 3대2로 앞서나가는 SK 램프가 다이렉트. 에디 레펀스는 조금 미안하겠네요. 그 지면 항상 미안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선수들이 보통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 처음에 좀 그런 얘기를 해요. 미팅을 할 때 뭐 누구나 질 수 있으니까 또 미안한 감정을 가지면 또 다음 게임에 지장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생각은 선수들이 많이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접은 선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팀 리그에서 뭐 승률이 좋으면 70%거든요. 정말 네. 좋은 A급 선수들이. 어, 이건 길어 보이는데요. 길어요. 근데 그런 선수들도 열 판을 치면 세 판을 지는 건데. 네. 그때마다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어우, 이게 나머지 선수들은 정말 힘들어지죠. 그렇군요. 네, 계속 사과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 자, 지금 전판에 전이닝에 약간 좀 끌림이 강했던 게 좀 생각이 났을까요? 이번에 좀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건희 선수가 3차 때까지 응원하다가 딱 나왔는데 네. 그 초반에 빨리 그 감각, 테이블 환경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런 게 뼈 아픈 겁니다. 지금 실수했을 때 다음에 상대 선수가 득점을 하면 정말 뼈 아프거든요. 아, 초클로 선수가 정말 팀의 에이스 역할을 잘해줍니다. 팽팽한 4세트 분위기. 아, 그러면서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가 지금 나왔어요. 네. 자, 내공이 너무 빠르게만 진행하지 않는다면 득점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내공이 너무 빨리 다니면 안 돼요. 네, 좋아요. 됐어요. 네. 아. 네, 한발웃음을 띄고 있는 김가영. 자, 팀 리그는 확실히 기세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카메라 각도가 참 좋았죠. 네. 지금 저렇게 시간을 조금만 수구에게 주면 노란공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네. 어, 계속해서 지금 흐름이 좋은 하나카드 하나페이. 자, 파란공의 키스만 뭐, 없다면 네, 괜찮겠죠. 네, 득점에는 문제가 없죠. 이번 이닝에 지금 4득점을 합작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3세트에 초클루 선수가 또 레폰 선수한테 승리를 하면서 또 이런 분위기를 또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뒤돌리기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자, 회전을 살짝 좀 억제를 해서 치면 확률이 높겠죠. 확률에 높고 낮음이 있지. 지금 뭐 난구가 서지 않고 포지션이 네. 그래도 잘 열리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이닝에 초클루가 2점, 사카이에프 선수가 뭐 3점. 아, 지금 티키타카가 정말 잘 되네요. 네. 두 선수가 공을 같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 브라보를 외치는 신정주. 자, 다음 공도 초클루 선수가 좀 치기 편하게. 아, 이거 뭐 배치들이 흐름이 참 좋네요. 네, 이 공도 득점이 되면 다음 공도 괜찮을 거예요. 네. 네, 지금 노란 공이 돌아가죠 반대쪽으로. 오! 그렇습니다. 네. 아, 1세트는 SK, 4세트는 하나 카드. 정말. 그러네요. 네, 어제 4차전 졌습니다만 네. 4세트를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하나카드 하나페이 세트 포인트. 자, 이런 거는 뭐 1점이 남았기 때문에 네. 강력하게 회전을 약간 좀 빼서 공격적으로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네. 사카야코 선수가 4점째 기록하면서 7점을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아, 정말.